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 집 꼭 찾아드리는 꽃빌라TV 정부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요 이렇게 단지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총 6개 동입니다. 포천 선단IC랑 가장 초임접한 현장 중에 가장 넓은 사이즈를 자랑하는 신축 현장인데요, 이렇게 주차 공간도 넉넉하죠. 자주식 일렬주차로 100% 이상의 주차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우리 집에서 차를 몰고 나가시면 바로 세종 포천 고속도로 타실 수 있습니다. 서울 출퇴근도 편안하시겠죠. 이마트, 대형 식자재마트, 거기다가 다이소까지, 이 인근 인프라는 와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오늘의 세대도 특가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저같이 오늘의 집 만나보실게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이요 특가세대입니다. 선단IC 가장 초인접한 6개 동 신축 단지형 빌라 오늘 자세하게 해부를 해드릴 테니까요, 전실 공간부터 저와 같이 함께 보시죠. 고급스러움과 빈티지함을 더했습니다. 바닥 타일도 깔끔하게 포시엔탈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집 신발장 공간은 키 큰 장으로 4칸, 그 위에도 수납장 공간을 빼곡하게 넣어 드렸고요, 밑에 쪽에 하부 띄움 시공은요 반차 넉넉하니까 키가 큰 신발들도 편안하게 매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벽지 마감 잘 안 해요. 이렇게 다 타일 마감 했는데요, 엉망 느낌의 벽지 마감 다 되어 있죠. 일괄 세등 스위치도 물론 필수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여닫이 문으로 중세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함께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우리 집 소개해 드릴게요.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실 들어오면 바로 왼쪽편에 우리 집 3번방, 근데 우리 집은요 각 방마다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앵글 돌리면 우리 집 1번방, 그 옆쪽에는 메뉴실, 그리고 우리 집 2번 방에도 여기도 역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구조인데요, 앵글을 더 돌리면요 넓은 거실과 주방 공간은 일체형 구조로 이렇게 쭉쭉 잘 빠져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집은요 전실을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바닥부터 그리고 벽체부터 상당히 깔끔하게 타일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세라믹 타일도 요즘에 많이 유행합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연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공간 천정마다 샹들리에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좀더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실 폭도 넉넉하고요. 첫 번째로요 우리 집 3번방부터 만나보실게요. 우리 집 3번방부터 사이즈가 정말 남다릅니다. 창가 자리는 2800, 벽체 자리도 2700, 자녀분들 방으로 주시기에도 넉넉한 공간입니다. 책상, 침대, 붙박 의장 넉넉하게 다 시공 가능한데요, 근데 더 좋은 부분은 이렇게 널찍한 공간 바깥쪽에도 베란다가 또 있다는 거. 그냥 조그만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 폭 자체도 넉넉하고요, 외부 환기창도 넉넉한 사이즈로 이중창 시공되어 있습니다. 수전과 전기 수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넉넉하게 워시타워 놓고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다용도실 반대쪽 공간은 넉넉하게 수납장 짜시면 집에 있는 가족용품 편안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베란다 공간이 한 개가 더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 베란다까지 있는 우리 집 3번방 보셨는데요, 안방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1번방 안방 공간인데요,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 환기창도 사이즈가 넉넉한데요, 정말 밝으면서도 아늑한 우리 집 1번방은요 창가 자리는요 3370, 벽체 자리도 넉넉하게 3350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넉넉한 대형 침대와 파워드장 놓으시면 되시고요, 우리 집은요 이렇게 옵션으로 붙박 의장도 다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빠르게 오셔서 오늘의 집 특가 세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컨 욕실도 보실게요. 세컨 욕실 공간도 넉넉합니다. 제가 이렇게 팔을 뻗으면요 넉넉한 공간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파티션을 쳐놔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과 벽체도 깔끔하게 포시엔탈로 마감이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타일도 되죠. 샤워하는 공간과 세변하는 공간은 이렇게 단차 시공이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세컨 욕실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수건장은 대형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젠더 선반도 널찍하고 세면대 변기까지 가족분들도 모두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집 세컨 욕실 공간입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엘레강스한 느낌을 많이 연출을 해놨는데요, 다음 공간은요 우리 집 메인 욕실 공간, 다같이 쓰시는 공간이죠. 빠르게 한번 보시죠.
와, 우리 집 메인 욕실 공간 구독자분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태아조 타일이 상당히 고급스러움이 연출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팔을 좀 뻗었는데 보폭 상당히 넓습니다. 충분히 샤워 쓰는 공간도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분리 파티션 하나 설치해 놓으시면 물튀김도 방지가 될 것 같고요. 반대쪽에는 방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거울 수납장 상당히 큰 걸로 넣어드렸죠. 충분히 넉넉하게 수건 수납하시면 되시고요. 선반 공간도 넉넉하고 세면대 변기까지 이렇게 메리평 휴지 거울까지 들어가 있네요. 메인 욕실 공간은요 이렇게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복도의 맨 끝까지 왔는데 우리 집 2번 방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요 2번 방 3번 방 다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집 2번 방 한번 보실게요. 우리 집 1번 방도요 3번 방처럼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창가 자리는요 2800, 벽체는요 2700, 충분히 자녀 방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침대, 책상, 붙박이장 편안하게 가구 배치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2번 방에도 다용도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집은요 이렇게 2번 방을 사용하시든 3번 방을 사용하시든 넉넉한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수전시설과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는 편한데 놓으시면 되시고요. 넉넉하게 수납 공간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부 환기창 사이즈 정말 넓죠. 자, 이렇게 침실 공간들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집 주방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주방 공간은요 동선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D글자 동선이고요. 아일랜드 식탁 공간도 넉넉하게 사이즈가 나왔거든요. 충분히 가족분들 둘러앉아서 4인용 식탁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하부에도 수납장 공간 빼곡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는요 넉넉하게 양문형 두 대 놓고도 충분히 공간이 남거든요. 주방 동선도 너무 좋아요. 수납 공간도요 위에 상부장, 상상부장 그리고 밑으로 하부 수납장까지 빼곡하게 수납 공간 넣어드렸고요. 3구 쿡탑은 인덕션으로 3구 넣어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이 벽체 부분 자체가 화이트 컬러의 깔끔한 타일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기름때 묻으시다도 편하게 닦으실 수 있고요. 주방 창도 이렇게 아치형의 고급스러운 느낌과 환기 채광 창도 넉넉하게 넣어드렸어요. 타각형 싱크볼과 오픈형 수전도 빠지면 안 되겠죠? 주방 싱크대 공간 넓으니까 충분히 편안하게 음식 하실 수 있고요. 주방 옆쪽에 있는 우리 집 다용도실 공간도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우리 집은요 베란다 공간과 다용도실 공간 합쳐서 총 3개, 정말 어머님들이 좋아할 타입이에요. 1등급 나비엔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 사이즈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넉넉하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 공간도요 수전시설과 전기시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요 충분히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집 넓은 거실 공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거실 폭은요 무려 4m나 됩니다. 충분히 대형 TV를 아웃도어 공간에 놓고 시청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눈이 전혀 안 아프시고요. 아웃도어 공간처럼 우리 집 소파 공간도 넉넉해요. 폭 자체가 4m20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6인용 소파도 편안하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천정 띄움 시공도 되어 있는데요 밝은 LED등 설치가 되어 있죠. 유럽풍의 아치형 타입과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는 우리 집 이중창은요 채광 환기 걱정을 전혀 없게 만들어 놨고요. 거실 공간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은 대용량 들어가야지 시원한 거 아시죠? 월패드 보일러 컨트롤러도 당연히 매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와, 오늘의 우리 집은요 정말 사이즈가 너무 좋네요. 포천 선단RC의 입지적인 유치도 정말 좋고요. 이제 이곳도 7호선이 개통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좋아지는 호지적인 입지에 있습니다. 특가 세대로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2억대 후반 금액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입주금도 정말 최소로 유선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에 연락처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빠르게 연락주시면 이 집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타입별로 다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주셔서 좋은 집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